자, 해피투게더의 보석 같은 코너 웃지마 싸우라. 자, 오늘 해피투게더 웃지마 사우나는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저희가 그 사우나에 모인 그 아주머님 설정이 아니라 네. 오늘은 그 희극인실, 그러니까 방송국의 그 희극인실에 우리 그 선후배 개그맨 여러분들이 그 모이신 상태에서 다 꽁트 설정이니까 반말 뭐 여러 가지 그 편안하게 뭐 이 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 미선아, 명수야. 어, 그래. 명수야, 네가 몇 기지? 명수야, 내가 재작년에 뽑혔잖아. 38에. 야. 머리 없이 뽑힌 거 아니야. 재작년에 37이 어떻게 공채로 들어왔니? 어? 왜 싸우고들 그래. 선생님, 후배가... 괜찮으세요? 괜찮아. 선생님, 봉선아! 네, 신입 개그우먼들 데리고 왔습니다. 아~ 야, 들어와. 야, 니들 빨리빨리 안 움직여? 어? 미쳤구나! 어? 정신 있어, 없어? 인사해! 야, 너는 왜 인사 안 하니, 나한테? 인사해, 빨리! 팔짱 끼고 있어요. 야. 연관인 줄 알아, 이것들아! 야, 너 돌았냐? 야, 돌았어! 다들 일단 저 앉아요. 예. 근데 우리 후배들 되게 예쁘다. 너 어디 했어? 뭘? 얼굴. 고치고 나왔지? 했다. 야, 너 야. 이거 정리 좀 하자. 아, 잠깐만 있어봐. 그 신입 너네는 신입 개그맨들이야. 개그우먼들. 아, 저 그리고 우리 저 대선배님이셔. 선생님. 한민관 선생님 오늘 진짜 여러 가지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이 나오셨으니까 선생님 괜찮으세요? 연예계 CD 왜 오셨어요? 난 너희들 웃기는 것만 봐도 행복해. 너희들 말이야, 저 수아하고 저 여진이하고 저 재정이 니네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야? 너 한번 웃겨봐. 너 인상 안 좋아. 제가 되게 잘하는 게 있어요. 뭐야? 뼈다구 소리. 뼈다구 소리? 어? 이게 이게 되게 잘 나요. 아니. 지금 안 난다. 아니, 무슨 그런 소리냐고. 야, 늘 준비가 돼 있어야지. 갑자기 안 나면 어떡해. 아까 안 하길래 나는 다 써버렸지. 이게 좀 너무 실험적이다. 탤런트 실 바꾸면 안 되겠니? 탤런트 실 그러면 할 게 많이 나오는 거 같아. 그래. 그러면 탤런트 실 바꾸자. 탤런트 실 바꾸자. 그럼 위에 거 떼봐. 아, 그래. 탤런트 실 바꾼 게 나을 것 같아. 저거 이런 거 네가 하지 마. 아, 저기 일단은 오늘 저 저희 탤런트실이 인테리어 들어가서 오늘은 저 희극인실에서 좀 해야겠네요. 감사드리는데. 이번에 미니 들어왔는데 상대역이 솔지섭씨라 그래갖고. 아, 진짜? 지금 생각 역할이야? 중이야. 아니. 미치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긴 해야지 뭐. 해야지 뭐 어떻게 해. 저기 선배 이번에 또 포즈를 맡으셨어요. 아, 그래요. 뭐, 선배 포즈를 40년째 하고 계시고. 근데 포즈 여진 선배는 뭐 하고 싶어? 나? 나는 퓨전 사극이나 좀 엽기적인 그녀 같은. 머리 쪽칠 수 있어? 맞아, 여진 선배 퓨전 사극 할 때 우리 선배 좀 꼭 좀 데려가 주세요. 포즈를 얘는 안 돼. 난 칼 쓰는 거 좋아해. 안 돼, 이미 썼잖아. 탤런트실 안 되겠는데? 성우 씨라도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성우 씨가 제가 그러면 이런 젠제. 저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엘렌입니다. 성우 사무실에 지금 인테리어 들어가가지고. 아니 말이야. 너희들 저 점심은 뭐 먹었어? 아, 선배는 이번에 또 포졸 역할을 맡으셨다고 했어요. 포졸 역할인데 성우인데 대사가 없다고. 이번엔 저 이동통신 CF 하나 찍었어. 정말요? 어떤 거 찍었어요? 들리세요? 들리세요? 이쪽으로 전화하세요. 안돼, 성우실도 안 되겠고. 관현악단으로 바꾸자. 관현악단으로 바꾸자. 관현악단. 관현악단 어때? 관현악단. 그냥 아줌마로 하면 안 돼? 아줌마로. 아줌마 이제 한번 가볼까요? 아줌마로. 그래, 아줌마로. 아줌마로. 하나, 둘, 셋. 아이고. 아이고. 대단해요. 재밌네. 아이고, 명수네. 요즘 저 포즈
음악을 아주 재밌게 봤어. 그래요. 한번 보조는 영원한 보조리예요. 민건은 눈은 가라앉았는데 점점 피곤해하는데. 아, 나 요즘 버려야지 죽겠어, 그냥. 요즘 버려야지나 기본 5시간 못 가요. 아니, 근데 휴진대는 저 용돈 얼마 났어? 아빠한테 받았어. 아니, 돈을 버는데 왜 용돈을 받았어? 아빠가 그렇게 하지. 아니, 서른이 아니라 서른 둘인가 셋인가 그러지. 아, 아빠라고 불러? 그럼 아빠라고 부르지. 그럼 뭐.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라 해야지. 엄마는? 엄마. 아버지요. 아직까지 집에는 청소년 이용. 질풍 노도의 시기. 저 2차 성기. 아니, 그. 저는, 그래요. 사실 젊은이들은 젊음의 그 어떤 힘을 발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클럽도 그래요. 가고 뭐 다 갈 텐데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 재정는 뭐 클럽도 가고 그래요? 술도 좀 마셔? 술은 좀 마시죠. 가면 인기 좋아? 클럽 가면 인기 좋아? 인기는 뭐 혼자 춤춘다고 정신없어. 아 저기 술 버릇이 혹시 있어? 술 버릇은 먹고 바로 자는데. 아이고 깨끗하냐. 여진네는 술 버릇 있어? 나는 좀 목소리가 커지고 혀가 꼬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평소에는 아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이제 술 조금 들어가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구만. 그냥 오늘 준비가 안 들려. 혼자 왔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누군지 알겠어. 어떤 스타일? 자가 발전하는 스타일이구만. 아. 지금 왜냐면 회식장이 내 친구 데려왔어요. 여진이 인사해요. 안녕. 여진아 기분 좋지? 여진이에요. 인사해 여진아. 고고씨. 자, 어쨌든, 꽁트는 꽁트뿐 오해하지 마시기! 꽁트는 꽁트뿐 오해하지 마시기! 오늘은 저, 특별히 그동안 그, 너무 재밌었지만, 시간 관계상 방송되지 못했던 웃지마 사우나를 릴레이로 바로 이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웃지마 사우나, 보시죠! 자! 아이고! 드디어! 아, 여기 저, 바쁜 저, 분들이 많이 오셨네. 바쁘게, 뭐 바빠, 바쁘게. 아니, 수다녀. 아니, 소만을 바쁘자뇨. 그래, 나 오늘 일본에서 왔단 게. 충청도요, 전라도요. 아, 전라도요, 내가. 원래 전라도 출신인가? 아, 나 전라, 전주란 게. 아, 전주요? 나 전주요. 전주에서 유명했겠어. 전주는 비빔밥이 유명하지. 아, 그건 그게요. 비빔밥 다음이 소만해요. 아니 근데 저 손안에 말이요 일본에서 활동하다 보면 일본에 멋진 남자들 많잖요. 눈 들어가지 않아? 그 기무라 타쿠야랑. 아, 그래, 기무라 타쿠야. 내가 기무라 타쿠야랑 포옹도 했잖요. 아니요. 드라마에서 상대역이었어. 아우 그래. 아그 짝사랑을 했거든 내가. 어디요? 그냥 일부러 내가 NG를 세 번을 했잖요. 아니 유리네는 그럼 좋아하는 남자 누구요? 테이시요. 데이시! 진짜! 데이시가 제일 멋있어요. 데이시! 아이고, 정말 답답이요. 답답하게 됐냐? 아이고. 아, 원래 이러들 안 했는데, 그래요.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말이요. 가끔 그래요. 저, 그, 망언 때문에 막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 망언. 그래, 참 곤란이요. 그지? 그런 국제적 역사, 내가 그렇게 잘 설명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말 실수하면 그렇게 욕을 먹어, 내가. 아, 그냥 묵비권으로 있어, 그러면. 아니, 그럴 순 없지. 그렇지, 어, 내가.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지. 또 이렇게, 여기 자리만 대필 순 없잖아. 야, 나 그걸로 자리만 대폈는데. 몇 명이 온돌 주나요? 온돌 주나. 아니 근데 나는 지금 이 바란스가 참 좋아. 어떤 바란스? 뭔 바란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족하고 있는 시간도 좋은데 내가 일본에 가면 혼자 있잖여. 혼자서 이렇게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혼자 시간 필요할 때 없어? 나는 많이 필요해. 아 저 좋은데. 아니 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대지 않냐. 혼자 있었으면 좋겠어. 어디도 혼자 있었잖아. 안 들어왔는데 뭘 그래야. 역설법이구먼. 나는 너무 혼자 있어. 손안에는 아직까지 애보다는 N이 더 좋은겨. 뭔 소리야.
그런 건 아니요. 어째 그런 표현을 해요. 개그요. 애보다는 그 N. 똥개그. 똥개그야. 똥개그다. 똥개그야. 난 아직도 아이러니요. 어떻게 네가 떴는가 내가 정말 모르겠어. 니디야 개그요. 아니 우리 명순에 나오면 뭐라 그러지 말아요. 나는 이보건 말해. 박민석이 좀 좋아. 이게 뭐야. 이게 야, 너무 뭐라 그러지 마라. 아니, 저기, 저, 유리네. 유리네는 그러면은 저기, 저, 뭐예요? 우리나라에 계속 이제 있는 겨? 아니면은? 그, 한국 음식을 좋아하니까 있고 싶대. 뭐야? 대표적으로 그냥. 한국 남자는 결혼할게요. 일본 남자는. 일본 남자는 그렇지. 다 괜찮아요. 나라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국제 결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국제 결혼도 좋지. 국제 결혼 아니야? 나는 국제 결혼인 줄 알았어. 국제 결혼이요? 외모는? 나도 가끔 놀래. 나는 저 필리핀. 태국 이런 데 가면 사우디 카프하고 그냥 현지인 사람인 줄 알고. 저런 얼굴이. 아, 어찌됐든 그래서 시차 때문에 새벽에 들어오고 그러는 거면. 그래요. 여기가 태국인 줄 알아. 그러면은 이제 한 5시간, 4시간 차이 날 때도 있으니까. 그럼, 그럼. 그럼 일찍 들어오는 거네. 그럼. 난 밤에 늦게는 절대 안 들어가. 아, 그래. 아침 일찍 들어가. 일찍 들어가야 되는 겨. 아니 근데 아까 사실 국제 결혼도 얘기 나오고 그랬잖요. 어, 그래요, 그래요. 나랑 어울리는 일본 연예인 있는가? 어떤 타입을 좋아하는가? 한국도 없는데 뭘 일본 같은 거라고요. 걔네는 눈이 없, 걔네는 눈이 없냐? 아, 왜 그래? 좋아할 사람 있을지도 몰라. 일본. 야는 무조건 잘생겨야 돼. 무조건 봉선에는 잘생겨야 돼. 꽃미남이 많이 보여. 얼굴 많이. 언니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이요. 아니, 근데 저기, 그나저나 얼굴은 말해. 결혼해본 게 아무런 상관이 야. 없더라고. 나 봐, 야, 좀 닮은 얼굴. 야. 저 결혼해서 얼굴이 정말 필요 없더라. 뭔 얘기하는 게 그게? 마음이요. 아니 미선내는 저 보건 내 얼굴 보고 결혼한 거 얼굴만 아니야? 보고 결혼한 겨. 그래요. 난 얼굴만 안 봤다, 솔직히. 이게 무슨 일이요? 보건 때는 미래를 보고 결혼한 거 아니요. 나? 그래요. 돈 보고 했다, 왜? 솔직하구만. 솔직히 아, 솔직히 예전부터 솔직이었어. 그래요, 보건네 솔직이요. 솔직이요. 아니 우리 손하나가 얘기해보니까 재밌네. 아 재밌네. 그래요. 성대모사 같은 거 하나 할 줄 알잖아요. 성대모사? 네. 뭐 한국어 뭐, 아무것도 없는. 모창 이런 거 못해요. 모창. 일용이 없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아, 일용 없니? 하신 그거부터 시작해요. 그래요? 일용 없니? 카메라 보여 봐. 어. 저기. 아 일용 와. 아유 잘하네. 아유 또 잘하네. 잘하네. 나름대로 괜찮은데? 잘한다. 뭘또 없어? 일용 없니? 다시 한번 이거 줘봐. 일용. 일용아 밥 먹어라. 응. 아 일용아 밥 먹어라 어디 갔냐? 아니 저 아니 유린이도 혹시 저 일용 없니 돼야? 어? 될 것 같은데. 지금처럼 해봐. 지금처럼 해봐. 나처럼 한번 해봐. 다시 언니 해줘요. 아 일용아 어디 갔냐? 에 어디 갔냐? 말 나온 김에 저 일본은 저 남자 여자 목욕탕 같이 가는 게? 그 목욕탕 있지.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밖에 없거든요. 난 가보지라는 거. 할아버지 왜 나이 어린 사람이 안 가요. 원래 애들 잘 안 간다 이거야. 젊은 사람들 챙겨서 안 간다 이거지. 근데 뭐, 일본에는 그 센터라고 동네 목욕탕이 있는데 아주 걸 때려 거기. 아니 왜? 거길 딱 들어가면 표를 갖고 들어가면 여기 이런 단 위에 아저씨가 딱 표를 받아.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아저씨가 여탕도 보고 남탕도 보고 다 봐.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또 어떤 때 아줌마가 있어. 아줌마가 여탕도 봤다 남탕도 봤다 다 봐. 그런데 내가 처음 갔는데 옷을 벗을 수가 있어요. 아줌마가 있는데.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아줌마가 있어. 또 다른 사람 그냥 벗어 그냥. 오 진짜로? 벗어 맞아, 그냥. 맞아 그래. 아, 아줌마 시선하라. 시선을 주고 나는 안 벗겨져가지고. 아니 왜 그러지? 아니 형부들한테 그런다고 하더라고. 벗었어? 어? 벗었어? 벗었지. 벗고 난 혼자서 이러고 그리고 왔는데 쭈그리고 아주 이렇게 씻고 예. 있는데 오. 그 아줌마 또 들어오더니 바가지가 쌉니다. 아 나 죽는 줄 알았네 그냥. 난 지금 이 순간 노를 설계했어. 뭐를? 난 그거 할 거예요. 뭘? 뭘? 뭐요? 일본 가서 그거 할 거예요.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그냥 고난해 고맙네 오늘 사유리네 중앙이네 그래요 와서 너무너무 즐거웠어 껌틀던 껌틀던 오해야지 마시고 껌틀던 오해야지